저는 항상 제가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제 앞에 붙여요. 이것도 제 인생의 불만에서 나오는 거예요. 미대생입니다 이러면 되려 질문이 없어요. 그래서 항상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역으로 더 얘기를 하게 됐어요. 아티스트예요. 아티스트가 약간 오글거려요.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임수님 약간 오글거려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아티스트라고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사실 없는 건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내가 아티스트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저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. 사회적으로 그래 내가 아티스트라면 뭐 해야 되지? 야 아니면 노면 노다 그게 멋있냐 그게 훨씬 쿨한 거다 진짜 멋있는 게 뭔지 모르냐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게 제가 아티스트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고 혼자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.